룸피니 공원은 방콕의 빌딩 숲 한가운데 푸른 쉼표처럼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너른 땅에 파릇파릇 잔디밭과 초록초록 나무들,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요. 이 평화로움에 취해 물멍하고 있다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오! 아, 이게 그 유명한 룸피니 공원의 그 도마뱀이구나. 아, 이 룸피니 공원의 도마뱀이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큰 건 한 2m까지도 된다 그래요. 사실 이 공원은 물왕 도마뱀이 오랫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입니다. 강렬한 생김새와는 달리 성격이 순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네요. 그러니 룸피니 공원에서 요 녀석들을 마주쳐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공원 구경은 살짝만 하고 이제 저의 진짜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찐 진짜 맛집. 확실히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룸피니 공원엔 여러 개의 입구가 있고 그 주변으로 노점들이 있는데요. 이 가게만큼 파격적인 곳도 없을 거예요. 사장님은 매일 아침 10가지가 넘는 태국 음식들을 만들어서 맛깔스럽게 진열해 놓는데요. 문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찾아와 접시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담습니다. 횟수도 양도 무제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눈치 주는 사람 없어요. 마음껏 먹고 내는 밥값은 단돈 1,600원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오라땡인데요. 카오라땡이라는 뜻이 뭐냐면 카오가 쌀이고 라시 허주다. 깽은 이런 카레를 얘기해요. 태국식 카레.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깽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섞여 있는데 원래 40바시였는데 5바도 올랐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다 신선하고 맛있어서 돈을 더 내야 하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룸피니 공원 근처가 방콕 최고의 부촌이거든요. 그런 동네에 이런 가성비 맛집이 있으니 왠지 더 재밌죠. 아침도 든든히 먹었겠다. 방콕 근교로 나와봤습니다. 맥끌론강의 지류를 따라 길게 뻗어있는 안파와 수상시장은 방콕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수상시장 중에 하나인 안파와 수상시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뭐 여행자들에게, 현지인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수상시장이죠. 20세기 초 방콕의 운하가 건설된 이후로 안파와는 태국을 대표하는 수상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담런사두악처럼 관광에 특화된 수상시장이 아닌 전통적인 수상시장의 분위기를 한결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이게 호이짜라고 제가 태국 음식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이게 가재살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만두 먹으면 만두 손을 먹으려고 만두 먹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완자, 그 고기가 그대로 다져져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상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이 간식들은 우리의 어묵하고 살짝 비슷해요. 싱싱한 게살 완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주니 그 맛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죠. 버튼컵, 버튼컵. 게살이 꽉 찬 이 튀김은 5개에 1,800원 정도. 여행자의 입도 마음도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와, 이것만 먹으라면 진짜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한 소스에 콕 찍어 먹는 쫄깃한 게살 튀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간식 좀 더 먹을까 하다가 보트 투어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안파와에서 보트 타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쉬운데요? 롱텔 보트는 여럿이 타면 훨씬 싸지만 혼자 타면 제 맘대로 둘러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갑자기 이 좁은 수로가 확 넓어지면서 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수로를 따라 맥글론강의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오르는 건 안파와 여행의 백미입니다. 한 시간 정도 물살을 헤쳐가며 강가에 펼쳐진 삶의 모습들과 소박한 경치들을 만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저게 뭘까요? 우와, 오, 엄청 신기해. 우와. 오. 평범하게 흘러가던 강 풍경에 느닷없이 까맣고 거대한 노스님이 나타났어요. 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콩스님이라고 하는데 콩스님을 저렇게 사원 가운데에다 굉장히 거대하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 태국의 부심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콩스님이 참 존경받는 스님이구나.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게 너무 이색적이면서도 신비롭네요. 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해가 굉장히 예쁘게 지고 있는데 이곳이 또 그렇게 유명한 일몰 포인트래요. 제가 보트를 탄 이유, 맥글론강의 이 예쁜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진 안파와 수상시장은 낮에는 잘 몰랐던 낭만과 운치가 흐릅니다. 수로 위에 놓인 오래된 다리를 건너 가장 번화한 시장 골목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안파와 수상시장 역시 태국의 여느 시장들처럼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합니다. 물 위의 밤을 더 완벽하게 해줄 수로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 위에서 지금 음식을 조리하고 여기서 먹을 수 있나 봐요. 아, 그럼 나이? 아, 여기. 물에 넣어서. 와. 바로 여기까지 물이에요. 요리사는 보트에 앉아 조리하고 손님은 수로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 참 재밌죠. 아, 정말 봐. 아, 네. 하지만 매일 물속에 발 담그고 일해야 하는 사장님을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주문을 전달하자 보트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식당은 많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금세 먹음직스러운 식탁이 차려집니다. 수없이 먹어본 평범한 음식이 지금 이 순간은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못해서 요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도 지금 강바람을 맞으면서 보트에서 요리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뭔가 굉장히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불빛에 있는 그런 데서 음식을 드시는 사람들까지 보는데 진짜 낭만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